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박하는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대전 테니스나 스쿼시 레슨 관련 질문입니다. 나이가 이러신데 위치는 이쪽이고 취미생활하고 싶어서 테니스를 찾고 싶은데 뭐 없으면은 스쿼시도 하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라 뭐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 대전에 살지도 않는데 제가 정보 찾아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분이 사시는 유성구 근처에 요런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직접 가보시라고 얘기밖에 못 드렸습니다. 이 역시 찾아서 인터넷에 검색이 안 되면 그 정보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테니스장 코치 위치 정도고요. 그래서 직접 가보면은 보통 그쪽에는 뭐 레슨 모집한다고 현수막을 붙여놓든지 뭐 문의를 하라고 전화번호를 적어놓든지 있으니까 가서 찾아서 연락을 취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뭐 앞으로도 한 수십 번 이런 그 답변을 올린 걸 보여드릴 텐데, 본인 지역에 사시면서 가까운데 테니스 레슨이 어디 있는지, 테니스 코트가 어디에 하고 있는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길 건너 그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 테니스 레슨 치는 것도 모르십니다. 뭐 살다가 보면은 바로 길 건너라도 안 가볼 수도 있는데요. 그 길 건너에 있는 사람들도 모를 정도로 레슨 공고를 안 하든가 정보를 안 알려놓질 않습니다. 코치들이 이런 걸 좀 하셔야 되는데, 정보를 알려주지도 않고 레슨자 안 보인다고 이러고 있으면은 안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라고 하셨고요. 참, 이 테니스 치고 싶은 분들이 언제쯤 쉽게 본인 지역 주변에서 테니스 레슨에 대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테니스 서브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을 보시려면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구독을 원하시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좋아요 버튼 클릭과 구독 버튼 클릭을 해 주시고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